1세트 경기입니다. 이윤재 선수가 먼저 최가람 선수를 제압하고 1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번에 이런 분위기만 다시 연출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최가람 선수 첫 번째 경기 아쉽게 이윤재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자, 남은 경기에 리버스 템플과 롱기루트라고 해도 최가람 선수의 들고 온그 전략 잘했으면 또 역전 한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버스 템플에서 분명히 뭐 적응이 좀 힘들다라는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만 최가람 선수가 또 자신이 연습하다가 유일하게 발견해낸 제일 처음 발견해낸 그런 빌드를 만약에 이윤열 선수에게 쓴다면 분명히 이윤열 선수도 그것에 허를 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가람 선수 아직까지 경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부터 잡아갈 생각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대결에 승리를 거두면은 판테기에스의 신두명 선수와의 대결이 펼쳐지게 돼요. 예, 팀티라서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두명 중에서는 한 명이 올라가 주니까 예,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 펼치기 전에 97승 MBC 게임에서 97승을 차지했는데 1세트 경기 이기고 98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100승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한 경기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99승이 되기 때문에 뭐 이윤열 선수가 100승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대기록이죠. 예, 그렇죠. 엄청난 기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전쟁이죠. 리버스 템플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버스 템플에서 펼쳐지는 테란 대 저그, 뭐 이윤열 대 그리고 최가람 선수의 대결입니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테란이 좀 좋다, 그리고 뭐 저그 유저들도 테란한테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4대2로 스코어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본다면 세 가지가 적당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본진 크기가 적당하고, 러쉬 거리가 적당하고, 그리고 멀티수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무난한, 테란이 저그 상대로 무난하게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 테란에게 조금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강 선수를 이윤현 선수를 상대로 할때 절대 무난하게 경기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게다가 감까지 잡은 이윤현 선수라면 뭔가 필살기를 반드시 그렇죠. 찔러줘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지금 페이스를 놓치게 뭔가 한번 옆에서 제대로 한번 찔러줘야 됩니다. 네. 그 사이 경기 준비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1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윤재 선수에게 무너지면은 예에서도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잡은 뒤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위기서 최가람 선수 그 경험이라면 상당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극복을 제대로 하고 이번에 이윤재를 잡고 마저 롱기로스에서 역전을 해봐야죠. 하지만 이윤재가도 보니까 정말 기세 참 무서웠거든요. 안 잡았어요. 네, 이윤재 스타일 여기서만 조금만 보여주면은 무난하게 이기고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90%는 달성하게 될지 경기 속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네요. 12시 최가람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가람 12시. 가까운 거리. 90쪽으로 내려가는 이윤재 선수의 진영이에요. 빠른 스프링으로 뭐 혼내주지 않으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처음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기존의 노스템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가 바로 12시 저그 2시 테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치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이윤재 선수에게는 좋겠지만 최가람 선수에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가람 선수 연습 상황에서도 이런 위치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거기에 대해서 바깥쪽에 나가서 지금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서플라이를 먼저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 바깥쪽에서 나가서 또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압박하는 거리는 더 짧아질 것밖에 없고. 바로 보고 있나요? 어그로드 방향이 지금 바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플라이가 위에 있으니까 배럭이 밑에 있고요. 배럭스가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걸님까지 아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원배럭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배럭스 확장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아래쪽으로 지금 에스프링은 밑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다 배럭스 건설은 말이 또 오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오버로 들어가서 이제 중공팀 보게 되는데요.
빠지나요? 네. 바로 빠지죠? 슬쩍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자, 최가람 선수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 스포링쿨 먼저 짓고요. 게스트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림이 일정수 뽑아놓고 그 다음에 안바당 확장을 먹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버로드로 저 위치를 봤을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드론 정찰을 해서 예. 여기 미네랄 두 번 정도만 캐면 뚫리거든요. 그럼 저글링이 나왔을 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플레이는 최근 한 분 정도씩 염두에 두고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테라스까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안마당 또 확장 준비하는 최가람. 네. 리버 템플 확실히 이제 옮기는 좀 안 좋으니까 저그들이 테라는 상대로 연습 경기에서 뭐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어하는 맵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가람 선수가 어떤 팀살기를 준비를 해왔을까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 멀리 네. 경기 팀살이 됐고요. 예, SCV가 리페어 많이 붙기 전에 한순간에 딱 뭉쳐가지고 네, 서플부터 때려야죠. 그렇죠. 예, 검은 씻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는 적 올리면 뒤로 빼고요. 그리고 헬기밖에 못 때려요 지금요. 예. 막으면 때려주고 막으면 뒤로 빼주고 하는데 예. 스타 지사가 바로 보냈어요. 이윤열. 예. 계속해서 앞으로 가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테란이 앞마당이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태그람 선수 어떻게 피해를 쓰게 될지. 예. 네, 그리고 SCB 정찰도 이윤열은 안 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와, 그 상대가 12시 쪽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어쨌든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나온 숫자 지금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예, 정찰이 아직 SCV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저분님들이 그 SCV가 정찰을 하지 못하게끔 본진으로 회전한 모습이죠. 네. 게다가 예, 입구 쪽에 혼자 싶어놨고요. 네. 자, 지금 경각선상 계속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예, 뭐 관심도 없고 지금은 앞마당 쪽에서 계속해서 제로스에서 머림 뽑고 그 다음에 커맨드 센터만 완성시키는데 여념이 없네요. 네. 자, 크레아 아카데미까지 지금 지어졌고요.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SCB 한기가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가람 선수는 좀 가난하게 투 해처리 상태에서 앞마당에 드론도 제대로 안 붙이고 일단은 레어테크부터 누른 그런 모습이고요. 네. 빠르게 상대방을 후려쳐서 일단 네. 그루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네. 뭐 되든지 말든지 네, 그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서 일꾼 많이 붙인 쪽은 이윤열이에요. 네. 자원 수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앞마당 가져갔으니까 경력 생산 건물을 짓고 자정의 병력을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 건물 본진 안에서도 지금 짓고 있죠. 네. 예,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쓰리베로스 불꽃이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데 예, 이윤열 선수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술적인 스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 세워지는 건물 보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 예, 본진 안에 배럭된 것 같거든요. 네. 자, 세 번째 배럭까지 건설하고 있는 네. 이윤열 선수. 그냥 까다롭게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서 쓰리베로스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위치라면은 쓰리베로스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최가람 선수는 히드라리 시즌까지 완성을 했어요. 예, 지금 보면 최가람 선수도 지금 전략을 걸었는데 빠른 테크를 통한 더블링 럴커로 입구를 예. 뚫어버려야 되는 그렇죠. 이런 지금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윤열 선수 병력이 늘어나거든요. 아, 아빠부터 진짜 차린 이윤열. 이거 나왔어요. 자, 지금 방어타워를 건설 중인 모습이 약간 그렇죠. 확인이 됐거든요. 예, 더블링이 아직도 걸어다니고 있고요. 예. 허건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한기 이때까지 건설 중인 최가람 선수 진짜 빠르게 지금 최가람 선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글링으로 시간을 끌고 히드라 무기를 가지고 머리 몰래 바깥쪽으로 빼놓고 있다가 네. 네, 바깥쪽 그러니까 테란의 시선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몰래 러커 변차를 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을 저글링과 함께 돌파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전술적인 운영을 할 것 같은 모습인데 네. 네, 그동안에는 저글링 연기를 잘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가 바깥쪽으로 슬슬 걸어와서 아, 미네랄 확장기지 비난 다음에 네. 아, 예, 그렇게 하진 않네요. 자, 지금 안전 중이거든요. 그 안마당의 게스트 채체를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3cm 드랍에 대한 걱정도 있는 선수가 예,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정면으로 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선수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예.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가 나가지도 못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너무 지금 단순한 패턴의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자, 추가면 예. 계속 충분히 되죠. 예. 펑크나라 뭐 아주 가난한 상태라서 펑크나라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네,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윤열 선수가 예측 못한 일을 해야 돼요. 네, 네. 너무 단순한 플레이 게다가 또 이윤열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 캐치가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럭크 변태 중이고요. 네. 오버로드가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 뿌리고 갑니다. 네. 자, 경력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야, 신나게 달려요. 어, 그럼 다 먹었습니다. 예. 예. 나도 저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누가 면접 끊어주면 되거든요. 네. 러커 지금 잊지 말고 됐어요. 네, 러커 걸어와 하는데, 아. 예, 아주 괜찮고요. 단지 체력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아, 여기 에어컨 열리고, 이제 베스트 체력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최가람 선수가 지금 이 기회를 어쨌든 살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살릴까가 지금 문제입니다. 네. 정면으로 러커로 상대방의 정면 쪽을 압박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진 안쪽으로 상승 수그라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자, 가정거리 닿는 곳에서 마린이 때리고요. 네. 캔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가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죠. 네. 러커가 한 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한 일순간에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서플라이가 틀려도 뒤쪽에서 벙커가 버티고 있고요. 예. 그러면 계속 본진 쪽에 쌓여요. 예.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압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병력을 3cm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윤열 선수 아직까지 앞마당에 돌아가고 있는 체제라서. 자, 탱크까지 보유하고 있죠? 디지모드 예. 개발 중인가요? 예. 좋아요. 드랍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제 변수입니다. 천천히. 이런 거는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결국 이윤열 선수가 정면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데 이윤열 선수 오늘감이라면은, 오! 야! 뒤쪽까지! 그리고 방금 캔 뿌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 위쪽으로 갑니다. 병력 내렸어요. 만 놓고 내렸어요. 가죠. 네. 자, 눈치 채고 이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지 1군 피해 여기서 줘야 되거든요. 아, 예. 저 사포트 예. 아스켄 빼고 사포트에서 배틀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자, 여기서 파괴했습니다. 방금 오는 병력 수련 나오게 잡아주세요. 사포트 이게 다 가면 안 되는데요. 예. 사실 죽였거든요. 아, 이 병력. 아, 예. 그나마도 한 끼. 앞마당에는 아, 여기는 또 자, 탱크라인이 있고요. 한 끼 살아있을 때 최가람 선수가 뭘 해야 되냐면은 무기 더 실어가지고 본인을 왔어요. 예. 저 베럭스 근처에다가 예, 저 탱크 옆에다가 예. 오. 자, 병을 내려서 쭉 갉아먹고, 이 배럭 좀 나타나요. 이윤열 선수가 상당히 약간 좀 힘이 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는 데 한 번도 배도 안 쳤어요. 네. 자, 오늘 맨 한 기. 자, 동기가 내려가지고 탱크 라인 쪽에 사병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 병력으로 배럭 파괴. 결국은 네. 네, 이게 그렇죠. 지금 배틀이 안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미나 뒤로 가야죠. 네. 자, 지금 뭐 지금 밀어붙으면은 지금 KO 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예, 보내야 돼요. 이럴 때 귀에 담았을 때 밀어붙어야죠, 최근아. 예. 아, 러커스기 지금 동시에 담았고. 아, 위쪽까지. 아, 아래쪽까지 가서. 언덕 아래쪽에서 일본 공격. 여기 있는 선수는 앞마당으로. 예. 예, 본진으로 빼야죠. 자, 그래요. 지금 4원째 못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 러커스! 여기! 해봤는데요. 아, 나가리는 긁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태가람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롭으로 이번 세운 경쟁 막아내고. 네. 그래, 드랍으로 일본 피해를 쏟습니다. 네. 전역 생산돼서 지금 막혔죠. 예, 앞마당을 좀. 야, 또 들어왔어요, 앞마당을 직접 공략해서 스캔부터 깰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스캔 공략. 스캔이 직접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안 세웠나요? 자, 러커 다 내려가지고 그냥 앞쪽에 있는 스캔부터 날려버리고 그냥. 야, 됐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아무튼 막히면. 예. 유 선수가. 예, 막아내고 다시 역전이 아니고 경기가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예, 러커스 예, 계속되고요. 왜냐면은 저그가 이러면서 뭐 그 확장을 과감하게 많이 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윤열 선수 커맨센터가 SGVP에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한방 병력을 모을 만한 자원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가람 선수가 조금 더 까다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랍 들어가는데 이제는 병력이 꽤 있어요. 웅크리가 있습니다. 1점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네. 러커는 금방 잡히고요. 예. 자, 차가람 선수, 3cm 드랍을 통해서 어떻게 반격하고 노력받지만, 네. 아, 여기서 다시 살아난 이윤열. 이거는 정면 돌파하는 게 나아요. 예. 네, 지금은 정면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병력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드랍이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만, 이 정도 러커스였으면, 그렇죠. 정면 돌파해서 아예 힘으로 추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건 유인이에요. 이건 유인이에요. 정면 차라고, 병력 이끌고. 앞마당 들어갔죠? 앞마당 들어갔죠? 아, 퍼포레. 자, 벌써 지금까지. 아, 착한데요. 탱크 하나가 뒤쪽에서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좋았고 네. 이윤열 선수 막아가면서 이윤열 선수도 드랍 한번 시도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런 이런 공격들은 결국 이윤열 선수가 내성이 생기고 체력이 예. 부자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점점 막기가 쉬워집니다. 네. 예. 그럼 경기를 체력 선수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력 안에서 내려왔는데 체력은 다시 드랍 지금 다 올라가요.
경력으로 방금 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력 모음으로 체가람 경력으로 좀 날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가람 선수 상대방에게 소수 경력만 드랍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드랍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윤열 선수 인기에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의 정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지금 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원 채팅 다시 되고요. 예. 이윤열 이제 병력까지 복구하고 있는 상황. 또 들어왔죠. 예, 앞마다 미네랄 쪽에 또 들어갔어요. 예. 아. 네, 본진 미네랄 쪽. 예, 본진 네. 쪽인가요? 이게 앞마당 그다음에 본진 동지. 오버로드 두기가 여기서 다 활동할 게 아니라 앞마당 본진 동지에 딱 떨어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서 이득을 보고 정신없게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모인 병력을 가지고 정면 돌파 앞마당 커맨터에서 날려버리고 이러면 되거든요. 최가람. 예, 다시 앞마당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가람 선수. 네. 위치 잡고 일꾼 피해줘야 돼요. 정신지 못해 잡으면 못 나오게 되는. 아, 이거 알아봤어요. 이거는 누가 눈치를 많이 챘어요. 네. 그래서 FTV 잘 빼고 반응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네. 잘 채우고요. 그러면 드랍지. 야, 드랍지. 아,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예, 이게 진짜 까다롭습니다. 드로 싹 죽을 수 있거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드로 싹 죽을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느렸어요. 아, 최가람 선수 스페 끈을 자신의 쪽으로 확 당겨 오다가 그 끈을 가지고 상대방을 끈을 이거 댕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매딩이 없어요. 매딩이 러커스키 아쉽네요. 드랍지 안에 가려져 있었죠. 아, 이거 체력 빼우고 바로 가요. 살아남으면은 이윤열이 이렇게 병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 여유가 생겨서 그렇죠. 탱크가 더 보이고 병력이 더 보입니다.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지금 최가람 선수. 예, 여기 탱크한테 실어올 생각인데요. 두기죠. 예, 두기예요. 두기 여기까지 딱 잡혔고 최가람 선수. 최가람 선수 승부입니다. 지금은 길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드랍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네. 탱크 종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개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수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뭐 여하튼 간에 네, 진짜 기회입니다. 기회. 최가람 선수도 기회예요. 위기인가 기회입니다. 네. 거기 그렇죠. 갑니다. 핑크 쪽으로. 좋아요. 전혀 내려야 돼. 옆에 가서. 병력 다수를 중수 쪽으로 내려서 시합점 한번 공략해 보려고 했는데 이윤열이 막아냈어요. 이제 진짜 기회가 없네요. 신나라. 자, 본진에서 러커로 방어하고 있는데 언덕진이 진짜 자리를 잡았어요. 방어진이 안 받아 못 받아가죠. 거기다 병력까지 내리고 있는 이윤열. 예. 머리로 더블링 눈도 해가지고 오면은 포격으로 잡고. 예. 자, 느낌이다. 탑니다, 다시. 야, 포격으로 잡다 내렸다 채웠다. 자, 드럽지, 본진! 정을 보낸 탱크 커버내기는 최가람 어떻게든 이 안마를 예. 돌려야 돼요. 자, 멀뚱이 지금 내리면은 자, 예, 멀뚱이 내리면은 예. 이 커버링이 여기서 지면은 본진 쪽으로 이거 야, 여기서 다 이윤열 선수 이로써 MBC 게임 내에서 99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뭐 최가람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컨트롤을 약간 좀 너무 즐기는 감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본진에서 생산에 좀 트러블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윤열 선수 상대방의 공격 아주 철저하게 잘 막아내고 상대방이 정말 까다롭게 들어오는 드랍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거뒀네요. 최가람 선수 흔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KO 시키지 못했다라는 네. 측면이 너무나도 아쉽겠네요. 예, 어쩔 수 없이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 들어간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가람 선수는 한번 상대방이 흔들릴 때 그때 승리를 딱 맞고 채는 이런 그 승부가 있었으면은 3세트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런 승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겠네요. 예. 이제 두 가지 카드를 최가람 선수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카드는 태코로 한번 승부를 해서 빠른 타이밍에 이 선수가 완성되기 이전에 갇혀지기 이전에 앞마당을 뚫고 들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수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병력들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니까 그 최가람 선수의 첫 번째 병력들이 약해가지고 이 선수에게 큰 피해를 못 줬고 그리고 두 번째
번째는 드랍이었었는데 자원이 어느 정도 이제 충원이 된 이런 상황에서 드랍을 가져야지 나중에 뭐 또 피니시 블록을 날리는 등 결정타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자원이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드랍을 가다 보니까 자꾸 소수끼리만 가고 이게 결국 막히니까 이 선수가 다시 뭐 그냥 제압을 한 이런 경기였네요. 네, 이렇게 돼서 두 명의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재동과 이윤여 선수가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결승전에서 MSL 진출 티켓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자, 첫 번째 이재동과 주영단의 싸움. 첫 번째 리버스 템플에서 이재동. 두 번째 롱빌드 스퀘어에서는 주영단. 마지막 경기. 이재동의 승리를 거두고 세트스코어 2-1로 MSL 갈 수 있는 진출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최가람과 이윤열의 싸움. 블리스텍스에서도 이윤열. 그리고 리버스 템플에서도 이윤열. 롱빌드 스퀘어 안 가고 이윤열 선수가 2승으로 결승전 진출을 했습니다. 자,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자, 시즈와 DJ의 경기. 김태형과 신희승의 대결이죠. 세가스폭스, 블리스텍스, 리버스 템플 순서로 경기가 펼쳐지고, 2부 경기는 구성훈과 이병민이 출격을 합니다. 롱빈스2, 세가스폭스, 블리스텍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터렉스 MBC팀 히어로 센터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공TV MS 8강승리. 이기면은 4강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태경, 임재호, 신인들이 8강 승자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4강에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종선 선수와 마재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네요. 3전 2성 승제의 경기로 목요일날 펼쳐집니다. 예,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리그 1라운드 끝나고 그리고 MSL 진출전 끝나고 2라운드 플레이오프 결승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외에도 다른 내일 경기 그리고 다음주 경기 많은 관심과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이승원 유병준 해설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게임 연출에는 EOC가 직접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By my side.